미래통합당 법사위원입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고소 사실 은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기자회견에서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즉각 전달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에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공간을 나선 시각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었습니다. 박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합니다. 한 일간지도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직후 이를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받은 이들이 박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살펴보더라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처럼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란 범죄에 경찰, 청와대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수사 대상인 만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형사 사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특히 피해자 고소 내용을 가해자에게 즉각 전달한 사람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서울시 내부 인사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여권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힘없는 젊은 여성이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야 할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통로로 쓰였다는 것은 그 의혹만으로도 국기문란, 인권부재를 뜻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과 같은 검찰 힘빼기가 아니라 정의에 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어서 조수진 의원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오늘 무혐의로 종결된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경찰이 3년여를 수사해온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주라고 한 A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B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2016년 4월 울산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한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6명을 검거했습니다. 냉동창고에 있던 고래고기 27톤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라고 시인한 6톤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되돌려줬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면서 담당 검사는 전관예우를 해준 것이다 라면서 사건을 쟁점화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경찰청이 바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혐의가 있다라며 재수사를 지시한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3년 만에 무혐의로 끝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주도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황 전 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내놓았음에도 여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울산에 부임하자마자 야당 시장 주변 조사를 지시하고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찰에 막무가내로 기소해달라 하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은 공소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황운하 전 청장이 검찰 길들이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형 범죄로 국회의원이 된 중대 사건의 형사 피고인과 손잡고 검찰 지휘부 전체를 깔아뭉개려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월 14일 미래통합당 법사위원 1동